월드컵이나 올림픽 단체 종목에서는 16강이나 8강 진출에 탈락하면 보통 짐 싸서 집에 간다고 하죠. 유대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 팀들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진 팀들끼리 승부를 겨뤄 순위를 가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만과 남아공 여자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결승전이나 3, 4위전 경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8강에서 탈락한 팀들입니다. Because they know why we are here. We are here to compete as well as to develop. So we will not be saying to them, don't take this seriously because we have not qualified. No, they must still take it seriously. Every match must be like a final.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진 팀들끼리도 겨뤄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전이나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짐을 싸서 일찌감치 집에 가야 하는 다른 국제경기와 달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선수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구기 종목뿐 아니라 유도와 태권도 같은 개인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탈락자들끼리 벌이는 패자 부활전의 경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와 달리 유대회는 1회전 탈락자들에게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제연맹에서 실시하는 패자 부활전은 8강에서 한 번 전 선수들만 경기를 하지만 피슈에서는 1라운드 4강에 든 선수들 중에서 1라운드에도 1회전부터 전 선수들도 다시 한번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독특한 경기 운영 방식은 유대회의 주역이 바로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For us, competition is very important, but the participation is also quite important. We need to have a very big spirit for friendship and so on, and this is why we are playing a lot of games here. 또 시상식 때 금메달을 딴 선수나 팀의 국가를 연주하는 대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찬가를 연주하는 것도 경쟁보다는 대학생들의 화합에 초점을 맞춘 유대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